거북이? 이 친구인가요? 오늘 파충류 특집이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친구인가 봐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잭슨. 이름이 잭슨이에요? 네. 잭슨 인사해. 귀엽죠? 아. 봤을 때 모를 느낄 수도 있지만 네네. 죄송하지만 그 어떤 매력이 있어요. 충분히 있는 네. 것 같아요. 약간 순한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성질이 있을 것 네. 같기도 하고 든든하고 예.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네네. 밥그릇, 물그릇도 되게 크네요. 그러게요. 베란다에서 있을까요? 잭슨, 의식하지 말고 앉아.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인가 봐요. 아, 지금 뽑은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놀고 있는데. 예. 와우. 안 돼. 이거 잘했어. 이거 잘했어. 침이랑 뭐 털 때문에 여기서 베란다 생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네, 좀 심한 편이에요. 다른 샤페이도 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SNS로 보는 다른 강아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. 근데 잭슨은 좀 많이 심해요. 그래서 저희가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좀 잭슨 아시는 분들은 뭐 간식 먹고 있거나 물 먹었을 때는 가까이 안 오세요. 이렇게 침이 고인 상태로 터니까 정말 엄청 멀리 그리고 많이 퍼지거든요. 침이 네, 약간 좀 몸무게처럼 네. 새끼 때는 더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샤페이 종이 새끼 때 엄청 주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가 크면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도 털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몸 쫙 펴보면 주름이 자글자글하긴 한데 그리고 잭슨이 다른 샤페이들에 비해서 덩치가 엄청 큰 편이에요. 원래 샤페이가 중형견인데 얘가 무게로 거의 30kg 가까이 나가니까 지금 대형견 대형견 사이즈인데 예. 자, 잭슨 간식 먹자. 잭슨이의 간식은 뭐예요? 제 껌인가요? 네, 껌 같은 느낌인데 이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침이 고이는데 그렇죠. 그게 네. 계속 이제 흐르네요. 아, 침을 계속해서 뭐가 네. 나오고 지금 있어요. 보호자분은 네.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다가도 아이고 좀 침을 많이 흘리니까 네. 걱정도 침을, 되고 네. 잭슨, 엄마 손에 이렇게 묻히면 어떡해. 아이고 야. 포기하고 살아야죠. 진짜 샤페이는 미용하기도 힘들어요. 주름이 많아서 그렇죠. 이렇게 안 돼요. 아 네. 주름이 아 그렇겠네요 진짜. 아무래도 또 상처가 또 쉽게 날 수도 있고 네, 상처도 잘 나고. 놀이할 때만 그러고 평상시엔 절대 안 돼요. 엄청 똥고발랄하고 진짜 새끼 때 진짜 예뻤거든요. 아니 근데 되게 애교가 많아요, 잭슨이. 애기 때부터 계속 놀아주고 그러면 서로 애교도 많아지고 네. 잘 놀고 친근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가자, 맛있는 거 줄게. 밥 하자. 제발 기다려. 네, 왠지 우리 잭슨 먹는 모습도 굉장히 좀 귀여울 것 같은데 또 침을 흘리면서 네. 먹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 주름을 파묻혔어. 앞이 보이나요? 그러면? 잠깐만요. 귀 청소도 해주시고요. 와.
다이어트 잭슨. 샤페이 자체가 주름이 많은 견종이다 보니까 이 피부나 귀병 같은 게 좀 자주 걸리는 편이라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흔히 좀 땜빵이라고 하죠. 땜빵처럼 일부 부위에 이제 털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부 질환이랑 그리고 귀 얘네가 진짜 덩치에 비해 귀가 이게 수제비귀라고 하거든요. 맨날 여기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런가 구름도 많이 나고 냄새가 되게 심해요. 정말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고민도 진짜 많이 해봤는데 혹시 진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습니다. 와 정말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좀 키우기 힘든 견종일 수도 그러니까.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봤을 때는 키우기 되게 힘든 견종이거든요.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연예인들이 키우면서 네, 샤페이 몇 마리 키우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확 많아졌다가 지금은 많이 또 다 사라졌거든요.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집에 있을 때 막 귀 간지럽고 그런 것들 다 있고 또 호기심 가는 것들이 생기니까 나오면 엄청 즐거워해요.